자, 이제 카라를 봉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테이프 붙이고 또 고닫이도 했기 때문에 끝에 처리가 좀더 쉽겠죠. 우선 끝에서 시작을 해서 쭉갈 거예요. 그리고 가면서 끝에를 이제 쉽게 뒤집을 수 있도록 실을 끼울 건데, 그 부분도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은 눈에 잘 보이는 실로 사용을 할 거예요. 그냥 원래 분홍색이 걸려 있어서 바꾸기 귀찮아서 하는 거죠. 예. 참고로 셔츠 같은 경우는 땀수가 조금 좁은 편인데, 그 남성복은 많이 좁은 편인데 여성복은 크게 개의치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놓고 쓰는 땀수, 저는 2에서 3, 4, 2를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여기가 원래 바이어스라서 심지 테이프를 안 붙였으면 그냥 땡기는 대로 쭉 늘어났을 거예요. 그래서 테이프를 붙여주시면 좋죠. 그리고 이런 두꺼운 실 하나 준비해 주시면 좋아요. 이게 카라를 좀더 쉽게 뒤집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중요한 점은 쭉 가다가 여기 끝에 도달하기 직전에 멈추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갑니다. 쭉 가다가. 자, 지금 한 반땀 정도 전에 멈췄어요. 멈췄는데 이거를 원단과 원단 사이에 껴주세요. 원단과 원단 사이, 겉카라와 속카라 사이에 딱 넣고 바늘에 딱 닿도록 쫙 당겨줍니다. 바늘에 닿도록 쫙 당겨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한땀 이제 가면은 이 실이 이제 안에 끼겠죠? 됐다. 이렇게 되면은 실이 안 빠지죠? 이 상태에서 이 실들을 다 안으로 밀어넣어 줍니다. 안쪽으로 밀어넣어 주세요. 그리고 또 봉제하다가 밟히지 않도록 최대한 바깥쪽으로 이렇게 바깥쪽으로 빼줍니다. 그리고 이제 편안하게 봉제를 하면 되는데, 적어도 중심 쪽에 너치 하나는 찍어주셔야 봉제가 수월해요. 봉제를 좀잘 못하시는 분들은 패턴에 표시된 너치보다 더 많이 찍고 봉제를 하시면은 퀄리티 상승에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부분도 실을 껴야 되는데, 이번에는 끝 지점을 딱 찍고, 끝 지점을 찍은 다음에 한 땀을 더 가기 전에 실을 걸어줍니다. 마찬가지로 원단과 원단 사이에 실딱 넣고, 이제는 돌려야겠죠? 끝 지점 찍었으니까. 그리고 한땀 가고 다시 이렇게 빼줍니다. 이렇게 빼서 실이 밟히지 않도록 옆으로 빼주시고, 봉제를 마무리. 살짝만 뒤돌아받게 해주시면 끝. 여기서 바로 끝내는 건 아니고, 스티치라고 하는 작업이 있어요. 여기가 지금 겉카라고, 여기가 속카라잖아요. 그러면은 시접 부분을 속카라 쪽으로 꺾어가지고, 여기 스티치를 쳐줍니다. 보통 라펠이라든지 카라라든지, 커프스도 종종 그런 경우가 있고, 속에만 스티치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건 디자인이 아니고, 기능적으로, 속에 원단이 겉으로 기어나오지 않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스티치는 이제 구조상 끝에서 끝까지 다칠 수는 없어요. 최대한 칠수 있는 부분까지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티치는 겉에서 보이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살짝 안으로 들어오는데 끝 스티치까지는 아니고 한0.3 정도 들어와서 봉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뒤돌아받기 해주셔야겠죠? 시접은 전부 다 지금 속카라 쪽으로 와 있는 겁니다. 겉카라 쪽은 시접이 안가 있어요. 이렇게 봉제를 해주면은 다림질로 각을 잡는 것에 도움을 좀더줄수 있죠. 자, 이 정도까지가 끝인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도 뒤돌아받기 한번 해주고 끝. 약간 각이 잡히죠. 그냥 꺾기만 해도, 이 상태에서 꺾기만 해도 겉카라가 뒤로 넘어가요. 속카라가 밖으로 기어나오지가 않습니다. 지금 절개선이 잘안 보이는데 이 검은색 선 있는 데가 절개선 위치예요. 대충 뒤집어도 속카라가 나오지 않죠. 자, 이 상태에서 뒤집어야겠죠. 카라를 뒤집어야 되는데 저는 그냥 뒤집지 않아요. 그럼 모양이 안 나오더라고요. 꼭 다림질을 해 주시고 뒤집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뒤집기 전에 다림질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속 스티치를 때림으로 해서 시접이 이미 꺾였죠. 속쪽으로. 그래서 마찬가지로 안쪽으로 다림질을 해 줍니다. 다림질을 해 주고, 이때 필요한 게 이제 찬다림이죠. 찬다림이.
우리 이제 카페 회원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 용도가 뭔지. 저는 그냥 공사장에서 버리는 거 주워온 겁니다. 다리미로 열을 주고 스팀까지 주면은 딱 뗐을 때 펴지잖아요. 이걸 딱 올려놓으면은 형태 고정에 좀 도움을 주는 편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조금 더 형태 고정이 잘 되죠. 여기에서 시접 처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떡하냐면, 지금 각이, 이 카라의 각이, 뾰족한 각이 있죠, 여기 각이. 이 각이 90도보다 크면은 그냥 접어서 끝냅니다. 이렇게 접고, 이렇게 반대로 접으시면은 조금 더 뒤집는데 도움이 돼요. 도움은 되는데, 지금 카라 같은 경우는 보통 끝이 뾰족하니까 90도보다 작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예각이기 때문에 이 상태로 뒤집으면 시접이 다 뭉쳐버리겠죠. 그래서 시접을 잘라내야 됩니다. 중요한 점은 이렇게 뭉친다고 시접을 다 잘라내면은 오히려 좀 이상해요. 그래서 저는 90도보다 크면은 최대한 안 잘라내는 쪽으로. 안 잘라내는 쪽으로 하고, 이것처럼 90도보다 작으면은 접었을 때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이 튀어나온 부분을 잘라줘요. 처음 접었을 때 옆에 튀어나오죠? 이 튀어나온 부분 좀 잘라내고, 그리고 또 이렇게 접으면은 또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 있죠? 이 튀어나온 부분을 또 잘라냅니다. 그러면은 시접을 딱 맞게 자르는 게 아니라 약간 안으로 들어오게 잘라주면은 뒤집었을 때 약간 힘이 있으면서도 조금 더 이제 뭐랄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카라의 느낌이 나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아까 이실 걸었죠? 이실 이제 당겨주기만 하면 됩니다. 시접이 확 풀리지 않게 좀 잡아주면서 당겨주면은 카라 끝이 바르게 뾰족한 모습이 나오죠. 다림질을 안 해주면은 여기가 뚱뚱해져요. 그래가지고 다림질을 해주시고 이렇게 당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데, 소카라가 밖으로 기어나오지 않게 최대한 각을 잡아서 다림질을 해주셔야겠죠. 지금 여기 눈에 보이는 부분이 소카라입니다. 소카라를 살짝 당기면은 들리죠, 이 상태로. 그러면은 이 상태로 다리미를 눌렀을 때 소카라가 밖으로 기어나오지 않게 됩니다. 천다리미의 도움을 받아서 형태 고정을 좀 해주시면 좋겠죠. 자, 그러면은 겉에서 봤을 때 이런 형태가 됩니다. 딱 겉에서 보면은 소카라가 안 보이죠? 소카라가 안 보이는 형태가 되고,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다림질이 다 끝났어요. 그리고 지금 겉카라를 여유 있게 잘랐는데, 지금 점점 분량이 줄어들고 있죠? 이 넘어가는 분량을 저희가 다림질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분량은 아직 잘라내시면 안 되고, 다리미 판 중에 이런 거 있으면 좀 도움이 되고요. 이거 없으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카라를 입었을 때 젖혀야 되잖아요. 겉카라가 이렇게 나오게 젖혀야 되는데, 원단 두께에 따라서 더 많이 딸려 들어갈 거예요. 이제 한번 카라를 입었다 생각을 하고 젖혀봅니다. 살짝 이렇게 넘기면은 이 부분이 살짝 이렇게 기어 나오겠죠. 속카라가. 겉카라가 넘어가는 분량이 필요하니까. 그럼 이거 살짝 넘겨보면은 이제 본인 시야에서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분량이 나오는데, 이거를 핀이 있으면은 핀으로 고정을 해줍니다. 살짝 핀으로 고정을 해주시면은 완성했을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카라를 이렇게 딱 넘겨서 입을 수가 있는 거죠. 여기가 들리지 않도록. 겉카라, 속카라가 따로 제거가 돼서 나온다 하더라도 저는 봉제할 때이 과정을 꼭 거치게 됩니다. 이거를 안 하면은 카라가 꼭 들리더라고요. 속카라랑 딱 맞도록 다시 재단을 해줄 거예요. 잘 보이도록 펜으로 한번 표시를 해드리면은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식으로 재단을 해줍니다. 저는 이 부분을 한번 넓은 땀으로 끝에 이제 고정하도록 상침을 한번 때려요. 그 다음에 밴드로 물리면은 조금 더 정확한 봉제가 가능합니다. 자, 그럼 이제 밴드랑 봉제를 시작해 볼게요.